자, 한번 또 다음 자기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야, 이분은 또 문제를 또 기가 막힙니까?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다 답을. 아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 그 문제의 그 주인공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조금 원활한 컨디션을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요? 어?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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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얼떨떨해서 너무. 아 얼떨떨 괜찮아요. 예. 예.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예, 예. 너무 신기해서. 앉으시죠. 아 예. 예. 네. 뭐 한마디씩 코멘트를 꼭 하시네요. 어 예 예. 아 예.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상암동에서 죄송합니다. 상도동에 살고 있는 아 상도동에서 상암동에 오신 아 지금 아, 상도동에서 상당히 네. 아 긴장도가 높기 그렇죠. 때문에 처음 방송이라 예 예. 상도동에서 예. 상암동으로 온 예. 26살 김지헌이라고 합니다. 아 지헌 씨. 아 예. 조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이고요. 예. 예, 공대생입니다. 야 이거 또 공대생 나오시면 저희가 또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죠. 네. 공대생에 대한 그런 오해라든가. 네. 근데 지현 씨 오시면서 약간 좀 주무셨나요? 여기 약간 눌리신 것 같은데. 아 마스크를 쓰고 왔으니까. 아 마스크를. 아 죄송합니다. 동일하게. 아 우리 그 네네. 모두의 아. 우리 모두의 어쩔 수 없는. 아 맞네요. 아, 저는 조세 저는, 네. 이거는 조금 약간.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여기 지금 밑에 하고 여기에. 네, 여기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아,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렇게 아, 생각하십니까? 예. 아, 지현 씨는 혹시 그 예, 뭘 예. 타고 오셨어요? 그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 몇 번이 이렇게 옵니까? 아, 그 번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냥 그 아, 있잖아요. 어플. 지도 어플을 통해서 그냥 예, 지도 어플로 아니, 저기 보니까 지현 씨가 네. 전체적으로 정신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너무 긴장돼요. 예, 아니, 왜냐면 내가 탄 버스 번호도 지금 기억을 못 할 정도니까. 예. 그럼 지금 몇 학년이세요? 제가 이제 3학년입니다 올해. 올해? 아 그럼 4학년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3학년이 되신 거예요? 3학년이 올라가죠. 3학년이 되신 거예요? 네 3학년 됐어요. 아. 그러면 뭐 군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네 군대도 이제 전역을 했죠. 오! 작년 말에 전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북학생? 네 이번에 북학합니다. 이야 이것도 오늘 질문 할 거 되게 많네. 아 북학생 이 북학생에 관한 질문 공대생에 관한 공대생. 아 혹시 그 공대생인데 어떤 과세요? 전 전자전기 공학부. 야 전자전기면은 이거 저 기본적으로 또 공부 어느 정도 또 이게 좀 많이 하셔야죠. 못 올라가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제 예. 많이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네. 잘 못할 거예요 대답을. 아 그래요? 네 거의 아, 저, 저희도 안, 거의 안 거기까지 겪... 질문을 못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전자는 삼성전자, LG전자밖에 없어요. 제가 왜냐면 우리 그 지현 씨가 네. 문제를 내주신 게 야 네. 이거 나도 모르겠어요. 문제가 뭐냐면. 큰자기 유재석님은 대상만 15개를 받았는데요. 네? 그렇죠. 열 번째로 받은 대상 무엇일까요? 아 진짜로요? 이, 아~ 네. 1번 KBS 연예대상, 2번 MBC 방송 연예대상, 3번 SBS 연예대상, 4번 백상 예술대상, TV 부문 대상, 5번 TVN10 어워즈 예능대상. 요거는 일단 제외. 네, 일단 5번은 아니에요. 요번은 아니에요. 요번은 안 받아봤습니다. 아 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자, 정답이 뭔지 한번 붙여볼게요. 네. 백상예술 대상이에요? 네. 아 진짜? 아 이게 제 열 번째 대상입니까? 아 맞아요. 와 나 몰랐네. 혹시 몇 년도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2013년이죠. 아... 백상예술 대상! TV 부문! 대상! 축하합니다! 유재석! 네, 시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2013년이에요? 예. 2014년 아니에요? 14년은 이제 MBC랑 KBS에서 이제 두 번 이관왕하신 해죠. 2014년이? 예, 13년은 이제 공중파에서는 이제 받지 않았지만 맞아 맞아요.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대상을. 이야. 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 대상에 대해서? 네, 예능을 되게 좋아해요. 아~ 예능을 좀 심할 정도로 네, 과하게 좋아해요. 네. 아. 아, 이게 전기전자 지금 하는 것보다 예능을 더 좋아하세요? 훨씬 좋아하죠. 예능을 제가 전공보다 예능을 훨씬 잘 알아요. 네. 거의 보니까 네. 재석이 형의 어떤 수상 연도나 이런 거 다 아시겠네요. 거의 지금. 나 기본적으로 연예대상은 다 알죠. 몇 년도에 누가 받았는지. 첫 번째 연예대상은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2005년 KBS. 맞아. 야.
제가 처음으로 대상 받은 게 KBS 연예대상이에요. 해피투게더 프렌즈로 받았어요. 아 맞아 맞아. 두 번째는 모르죠? 두 번째는 MBC에서 무한도전과 놀러와로 받으셨죠. 그 몇 년도예요? 2006년에. 그 이후로 2012년까지는 공중파에서 매년 하나 이상씩 받았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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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야. 혹시 그러면은 뭐 혈액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십니까? 아 혈액형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예능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시청률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는 게 시청률 확인. 아니 근데 왜 예능? 아니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왜 확인을 해요? 여기서 보면 약간 구라형 닮았어요. 약간 우리 김구라님도 시청률을 매일 확인하는. 아 그렇죠. 배추야 그건 아니고. 야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말이야. 아니 근데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왜 확인을 해요 그거를? 이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청률을 매일 확인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때 무한도전이 한참 이제 인기를 얻을 때인데 시청률이 매주 올라가니까 재밌잖아요. 뭔가 그거를 보면서 아주 흥미를 느낀 거죠. 와 아, 그러면 지현 씨는 그럼 예능의 전체적인 시청률을 보면 요즘에는 이런 트렌드가 좀 인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이 좀 되겠네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트로트가 치트키예요 거의.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요즘 그렇죠. SBS에서 트로신이 떴다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했는데. 첫 방부터 시청률이 맞아요 대박 났죠 그거. 2부 기준으로 14.9인가 이게 나왔어요. 전문용어를 그, 죄송한데 혹시 저 HB 닐슨이나 그런 데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시청률 조사기관에 뭔가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 전혀 상관없어요. 그 집에 그 기구도 설치 안 돼 있어요. 아 진짜요? 조사 기구도. 네. 그냥 대신에 닐슨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가요. 네, 아침 7시 반에 나오거든요 시청률이. 야, 그래? 나 몰랐어요. 아, 우리 사실 방송하시는 우리 스태프들은 시청률이 나오는 날은 잠을 깊이 못 자요. 주식시장처럼? 예, 잠을 깊이 못 잔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깨서 몇 시지? 시청률 아직 안 나는데, 그죠? 예. 새로 고침 막 하고 계속. 새로 고침 막 하고. 야, 진짜 이게 근데 시청률 수치가 요즘은 이게 우리 그 내부적으로는 또 보는 시청률이 또 따로 있고 막 그러기도 해요. 타겟 시청률이요? 2049. 예예. 그러니까 본인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PD님도 좋고 뭐 저는 예능을 만드는 사람이면 다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능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네, 정말 좋아요. 왜 이렇게 내가 예능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까? 예능이 너무 매력적인 장르죠. 일단 드라마와 뭐 보도 정도 제외하면 모든 장르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죠. 야, 이거 아니 진짜 PD님이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또 예능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두 개 정도 내가 이런 프로그램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어떤 혹시 본인이 좀 기획해봤던 게 있습니까? 사실 그 아이디어가 제가 뭐 창의성이 막 있는 편은 아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좀 기존 프로를 좀 약간 비튼 정도 그런 프로들 몇 개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현 씨는 좀 안정적으로 좀 가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시청률 위주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 나가는 프로그램에 약간의 그런 장점들을 요소를 가져와서, 내가 조금 뭔가 새로움을 아주 약간 한 스푼 정도. 프로의 새로움과 어떤 거 있었어요? 비튼 거 약간. 일단 지금 놀면모하니가 1인 예능이잖아요. 근데 지금 1인 예능이 지금 대세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최근에 강호동 님이 이제 낙기남이랑 허동과 바다라는 프로를 이제 혼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되게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경규 님을 메인으로 해서 1인 예능인데 이제 기획구도는 이제 매년 연말에 올해의 예능인을 조사하면 이제 유재석님이 항상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경규님을 1등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재밌다. 신입 PD로서 경영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 신입 때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아, 그럼 언제쯤? 아니 그때까지 활발히 활동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일단 연차가 쌓이고 연차가 쌓이고. 자 일단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좀 그 우리 지현 씨의 한번 실제 삶으로 한번 조금 한번 얘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대생이라고 하면 사실 공대를 왜 지원을 하시게 된 건지. 사실 좀 약간 어쩌다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취업이 좀 잘 되고 뭔가 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공대를 선택을 했죠. 공대를 선택한 건 어떻습니까? 본인하고 좀 적성이 잘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적성이 좀 안 맞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일단 흥미가 전혀 생기지 않아서. 아까 예능 프로 얘기할 때와는 다르게 신나게 얘기를 안 하시나요? 신나지가 않아요. 신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실제 이야기는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그래서 제가 예능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 그 좀 본인 네. 스스로 지금 내 인생이 좀 무미건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무미건조하게 좀 살아온 것 같아요. 왜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다양한 활동을 사실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막 해보고 싶은 거 다 신청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아 뭐 신청한 거 있어요 최근에 뭐 하고? 뭐 방청도 신청도 하고. 방청. 아 진짜. 아, 그리고 뭐 동아리나 대회 활동 같은 것도 이제. 아 이제 좀 하려고. 거의 다 신청하고. 동아리 어디 신청했어요? 영상 제작 동아리 같은 거를. 아 네, 좋다. 지금 신청을 이제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두 개가 이제 떨어졌어요. 제가 서류는 붙는데 네. 면접에서 자꾸 떨어졌어요. 왜요 왜요? 이제 그 면접관 분께서 네.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저희 동아리에서 만든 영상을 본 게 있느냐. 제가 그때 안 본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부른 거죠? 조셉 같으면 그냥 봤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뭐 봤다고. 아 예, 저는 잘 봤습니다. 뭐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나 했던 디테일이나 그런 영상들도 잘 봤고 저 역시 이곳에 들어온다면 영상 제작함에 있어서 정말 힘이 되고 정말 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삼행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 중앙에 있는 대학교 바로 중앙대 앙! 앙!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하죠 저는. 바로 합니다. 와 최악이다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이야. 아니 그 저기 혹시 방청은 어디다 신청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그 유열의 스케치북과 그 코로나 전에 슈가맨도 했었는데 떨어졌고요 이거는. 아 거기 떨어졌어요? 네. 코미디 빅리그도 이제 제가 한 세 번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누구랑 가셨어요? 뭐 친구나 지인분들이랑 같이 가죠. 그렇죠. 네. 지인은 누구? 어떤 지인? 와 대학교 친구 뭐 아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지 알겠는데 아니 아니 원하는 대답 아니 원하는 대답은 없어요 원하는 건 뭔데요 저희 원하는 대답은 없는데 뭐 약간 이성 친구 이런 얘기 아니 없어요 원하는 뭐, 대답은 뭐, 없어요 아니 궁금해서 유열의 스케치북을 누구랑 갔을까 그냥 궁금해서 동성 친구가 갔어요 아 동성 친구랑 예.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어요 지현 씨가 좀 그 혼자 스트레스를 풀거나 하는 뭐 방법이 좀 있습니까? 저 노래방을 되게 좋아해요 노래방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가는 것 같아요. 노래방 왜 이렇게 자주 가요? 엄청 많아요. 한 달에 세 번도 쉽지 않은데. 아니 노래방을 왜 이렇게 자주 가요? 그럼 우리가 네. 그 지현 씨 네. 좀 살짝 부탁드려도 돼요? 아 이거 너무 이거 저 다른 사람 앞에서 네. 노래를 그러니까 뭐 반주가 있으면 사르지. 아 반주 있어요. 그러면 와 이게 부를 수 있으니까 부르려면 네. 부를 수 있는데. 네, 오케이, 부르세요. Let's go, let's get it. 아 너무 이게 아 이거 그러면 제가 셀프메이드 오렌지라는. 아 셀프메이드 오렌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게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한번 해봐요 네. 아 이게 보이 잡고 제가 제스처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스처도 좀 하고 불러줘요 아 제스처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알다시피 내 출신은 리 그건 멀리 보면 늑 그건 멀리 보면 시 그건 멀리 보면 독 그건 멀리 보면 나라 그런 멀리 보면 원 사람은 원해 리얼하면 원해 리얼리 넣고 시 처리라네 이 동네는 약간의 비열함이 통해 그래서 힘들어 난 그저 치열함이 통해 여기까지 온 너 셋맷 오렌지 어우 나를 불러라 셋맷 오렌지 예 25 리듬 소울 내놓은 마스 나 바르면 비행기로 살래 못 죽여 넌 나를 죽이는 건 말래 너무 긴 과득 다 친친 연애 표정 감아 제스처도 좀 해줘요 만드네 삥 시스터링 거 내는 다 삐친 니 목걸이 난 비어치 그거 한 번째 그 쌀이 거 터치 셋맷 오렌지 화가간 나만의 마지막 포인트 셋맷 오렌지 넌 빨리 달려 니 여친이 잘 토했지 셋맷 오렌지 우린 생은 헛소리나 헛엘 예 25 어제를 샀어 그런 일 10분 내 친구 타는 마스 빠르면 비행기로 살래 못 죽여 넌 나를 죽이는 거 말래 후후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잘한다 잘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이분 지현씨가 네. 노래 부르면서 자이언티 창법이 약간 그런 소리 살짝 들은 데 진짜 아 그래요? 자이언티 네. 다이언티 노래 부르면 되게 우리 집은 되게 비슷한데요? 해본 적 없는데 네. 우리 집은 아. 있어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그러면 한번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직접 네. 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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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십니까? 차 안이요. 차 안이신 건 알겠는데 잠복 중이신가요? 아니 잠복 중이에요. 맞으시네요. 저 학원에서 아이들 등하원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등하원 그 시켜주시는 기사님이시군요.
네네. 아 지금 그래서. 네. 아 그러면 저기 몇 시쯤에 또 그러면 이제 하원을 시켜주십니까? 아 8시쯤인데요. 아 그럼 뭐 시간이 많이 없네요. 아 10시요 10시. 10시. 마지막 타임이요 마지막. 아. 그 10시까지는 뭐를 하고 계십니까 보통? 책 보고 있어요 책. 독서. 책 보기엔 너무 조명이 어두운 것 같아. 학원에 올라가서 이제 빈 시간에는요. 아 이제 그, 일단 네. 인사를 나누시죠. 오늘 그 지현 씨예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직장인. 지금 대학생이세요, 대학생? 아니 죄송합니다. 어려 보여요. 어려 보여요. 갑자기 아. 어려 보인다고요? 아니 멀리서 봐서 그렇지 어려 보여요. 아 예. 예. 아니 뭐 충분히 많이 듣는 이야기라서 예, 예, 예. 많이 듣는 아.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한번 네. 우리 정희 씨. 자 일단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정희 씨께서 우리 지현 씨에게 한번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한번 네. 화이팅 한번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아, 자 문제 주시죠. 네. 겨울에서 봄까지 남해안의 청정 지역에서 나는 이것은 주로 국으로 끓여 먹는데요. 아무리 끓여도 김이 나지 않아 모르고 먹다가 입안이 데일 수 있어 미운 사위에게 이 국을 준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게 들어본 것 같은데 일단 생각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네 뭡니까? 매생이. 매생이. 표정 관리 해주세요. 표정 관리 해주세요. 자, 표정 관리 잘 해주세요. 표정 관리 해주세요. 자, 정희 씨. 표정 관리 잘 해주시고요. 자, 정답. 만약에 맞추면 우리 정희 씨, 그리고 지현 씨 두 분 다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희 씨. 정답은요? 매생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지현 씨에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정인 씨 계좌 지금 네. 확인하시면 100만 원 저희가 바로 송금했어요. 왔어요. 왔어요? 아 떴어요. 떴대요. 떴어요. 축하드립니다. 저 우리 이 문제를 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매생이국을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맛이 있어서. 근데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그걸 먹을 때마다 항상 입을 대었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맞아요. 시켜서 맞아요. 먹어도. 시켜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유래를 왜 이렇게 뜨거운지 궁금해하고 찾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